썸보 우연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네, 썸보 사연에 이어서 오늘 우현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예스. 지난 시간에 워낙에 이제 워윅 같은 느낌의 그런 워윅이었고 약간 단일 메뉴 맛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줄을 하나 더 붙임으로써 더더욱 그 메뉴에 대한 좀 뭐랄까 깊이를 더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곱빼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 메뉴 곱빼기. 아 자, 이거 줄이 135게이지인가? 줄이 장난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굵어. 이거 그냥 정말 이거 135게이지 아닌가? 응. 이거 어디 타고 올라가서 되겠는데? 진짜 동아줄 같은 느낌 들어요. 이거 생존 네, 생존 키트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갇혀 있어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오현. 이게 팀빌트 프로 시리즈의 썸인데 썸 지난 시간에 이제 4현 보시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5현으로 또 리뷰를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저 픽업이 지난 시간에는 이 브릿지 쪽만 살짝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두 개 다 이렇게 누워 있어 가지고 양쪽 다 갔어요. 네, 양쪽 다 굉장히 사이좋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 썸만의 또 그 감성을 더 좀 더 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현보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도 더 올라가서 259만원. 요게 지금 이번에 하는 워윅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권속가가 323만7500원으로 20% 할인을 해서 259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4K 베이스, 워윅 같은 워윅 이런 평가를 받고 9.0, 8.5로 네. 받았기 때문에 좋아서. 거기에서 5현이 무리 없이만 올라간다면 이거는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연히 굉장히 경쟁력 있는 어떤 성향으로 나올지 이 가격대는 옛날에 어느 정도 느낌과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예전에 우리 뮤직맨 베이스들 있잖아요. 아, 뮤직맨의 맞아요. 뭐 스털링이나 맞아요. 약간 요런 쪽에 그런 네. 스팅레이 스털링 요런 쪽이 이제 사오형과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사운드 자체도 맞아요. 굉장히 선명하고 무겁고 진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자 오늘 259만원짜리 베이스 썸보 5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저머니의 전장 112cm 사용과 같아요. 전장이 네. 4.38kg로 약간 무겁고요. 두께는 37mm, 12프레트 뚜레는 88mm로 5현치고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모델은 아니에요. 네. 바디 오방콜, 넥 오방콜에서 또 역시나 오방콜 오방콜 어마어마한 오방콜의 질감을 네, 계곡 진짜 같은 원컷 네. 주걱 같은 이 느낌 네. 정말 원컷 보실 수 있는 오방콜 특화된 베이스입니다. 저는 진짜 오방콜이 이렇게 기타에 많이 쓰인 거를 예전에 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게 5시간 전부 다 오방콜 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뭐 넥도 신기한데 진짜 바디까지 전부 다 오방콜인 거는 정말 어이게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이제 3피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방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머신헤드가 이야 이게 또 5개 붙으니까 좀 무섭다 약간 느낌이. 근데 워윅 헤드는 진짜 생각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강렬합니다.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라서. 네, 약간 리켄베커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약간 네, 있죠. 그렇죠? 그 축소판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역시나 왠지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넥은 오방콜, 지판은 다 왠지였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스펙을 이제 뭐 마호가니 바디 넥 지판 순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마로 막 이런 스펙 되게 많이 했는데 얘는 그렇게 보면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스펙이거든요. 오오웬 들어본 적이 없죠. 에오웬 막 이런 거 희한합니다. 자 오방콜 왠지 그 지판 공률 반지름은 660mm로 더 빤빤해요. 더 네 일자예요. 일자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전부 다 508mm 반지름이었는데 660이면 거의 그냥 일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굴곡을 느끼실 수 없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요. 스케일은 864mm 역시 동일합니다. 프렛은 24 전부 프렛, 액티브 MEC 다이나믹 코렉션 JJ 픽업 두 개가 누워 있습니다. 볼륨 푸시풀 되고요. 푸시풀로 액티브 패시브 전환 가능하시고 밸런서 그리고 트리블 베이스 두 개 EQ 스택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죠. 투피스 워윅 브릿지까지 스펙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데 그냥 좀 픽업 두 개 누워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완전한 오방콜로 이루어진 사운드. 하이가 세지 않을까 하는 게.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5연 갑니다. 바로. 자, 네. 패시브요. 패시브라고. 자. 5연 가겠습니다. 5연이고 네, 자 픽업은 두 개 다
됐고요. 자, 이제 앞에 픽업. 좀 위에서 쳐볼게요. 픽업 위에서 쳐볼게요. 어우, 사운드 장난 아니네. 아, 소리 멋있다, 오연 소리. 와, 자, 뒤에 픽업이요. 밸런스 진짜 좋아요. 4연에서 5연 넘어가는 게 줄이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오, 진짜 밸런스가 거의 우와. 거의 완전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네요. 4연, 5연이. 와. 해상도 높고 사운드 안 뭉개지는 건 당연하고요. 오. 자, 액티브요. 아, 여기서 줄 떨리는 거 보니까 무섭다. 와. 와, 좋네요. 와우. 자, 두 픽업 두 개였고요. 자, 앞에 픽업이요. 와. 헐. 이런 느낌. 네. 뒤에 픽업이요. 4연 5연 밸런스가 진짜 좋네요.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프로그레시브 같은 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뭐 드림시어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베이스 쓰시면은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게 일단 무게감이 있는 사운드도 잘 나오고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좀 이런 되게 빠른 플레이들 같은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할 때도 되게 좋고 그리고 드라이브 사운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톤 활용도도 아주 좋고 그래서 뭔가 약간 나는 좀 그런 프로그레시브적인 장르를 하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남들 안 쓰는 베이스 하이엔드 느낌 나는 베이스를 쓰고 싶다 근데 막 돈이 막 500,000 쓸 생각은 없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이거 보는 순간 조명이 쳐도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프로그레시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썸브의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해봤고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슬랩. 자, 패시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어우, 하이가 장난 아니네. 사운드 멋있습니다. 액티브. 액티브요. 이건 액티브가 더 좋다 오히려. 그러네요. 약간 기본적으로 살짝 페이즈 걸린 것 같은 사운드 좀 있어요. 좋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데 이게. 우리 이거 드라이브 확인해 봤나? 아니요. 자, 자 드라이브 가볼게요. 드라이브 한번 액티브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대박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뭐 빈티지한 성향을 가진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베이스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테크니컬하거나 락킹하거나 무언가 확실한 그 여러분들의 그 사운드적인 어떤 그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장르를 하니까 이걸 쓰겠다. 이거 뭐 범용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르 지향적이라든가 그런 음악 하실 때 이거 갖고 가면은 베이스 혼자 너무 튀어 올라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가 뭐 두 가지 성향으로 해보긴 해볼 건데 락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 하드락 정도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되게 센 메탈 느낌의 반주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반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세다. 와, 뭐 다 잡아 뭐 씹어 먹네 약간. 와, 이거 너무 좀 무섭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약간 조금 다른 장르로 이것도 같은 진행으로 가볼게요. 같은 진행으로? 자, 1, 2, 3 팝에 묻혀도 좀 튀어나오죠. 와우. 부드럽게 묻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밀고 나옵니다. 지금 상태는 세팅 상태는요 액티브였고 네. 그리고 하이가 조금씩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현이랑 톤이 완전히 똑같은데 오현만 올라간 느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현보다 톤이 더 셉니다. 네. 또 팝뮤트 할 때도 느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곱빼기는 곱빼기인데 고기를 추가함으로써 맛도 약간 달라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맛이 좀 더 진해진 느낌. 네, 그래서 사현과 오현이 완전히 같은 사운드에 오현만 올라간 건 아니고 오현 쪽이 좀 더 색깔이 더 진하다. 그렇죠. 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썸버 오현 봤고요. 정말 강한 베이스, 힘 있는 베이스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케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머윅 이것이 락이다. 이것이 락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현 오현이 이제 사운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게 그냥 단순히 줄 개수의 차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꼭 곱빼기로 드십시오. 이렇게 네. 기본 메뉴보다 곱빼기가 맛이 전 좀 더 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 변화 없습니다. 네, 제가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청소했다면 99 승재 씨는 그대로 저는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아요. 사실 막 이게 뭐 가격도 올리고 그렇고 싶은데 9.5까지 가기는 네. 좀 힘든 가격이긴 한데 네, 가격 네. 그래서 근데 9점은 정말 충분히 받을 만한 받을 수 있어요. 네, 가볍게. 아주 좋은 베이스였습니다. 멋있어요. 네, 근데 좋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범용성은 없기 때문에 네,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워윅 한국 정발 기념으로 저희가 다섯 개 연속으로 쫘자작 해봤는데 예스. 여러분들이 이제 워윅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저희가 워윅을 리뷰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워윅 베이스 또 새로운 옵션이 생겼으니 네, 여러분들 강한 음악 하고 계시는 분들 200만원대에서 네, 워윅 옵션도 꼭 추가해서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